이거 자두 두 개만 주시겠어요? 잘 씻은 자두를 이렇게랑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세워서 이쪽에 있는 방향으로 세워서 이런 식으로 잘라줘요. 아까 만든 자두 베이스로 자두 라떼랑 그 다음에 자두 우유랑 그 다음에 자두 에이드 이렇게 세 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두 우유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두 베이스 보시면은 색깔이 맑았죠? 자두 베이스를 이렇게 100g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예쁘다. 얼음 넣고 우유를 150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아까 썰어준 방법대로 자두 한번 잘라가지고 위에 살짝 올려보도록 할게요. 위에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심심하니까 애플민트도 한번 넣어볼게요. 들을 한번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은 자두 우유는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자두 에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공량으로 자두 베이스는 자두 퓨레, 정확하게 자두 베이스는 100 넣어주시고 얼음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탄산수를 준비하셔가지고 위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심심하니까 자두를 하나 썰어주도록 할게요. 또 한 대 잘 뭉쳐가지고 이렇게 위에 살짝만 얹어주시면은 자두 레이드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심심하니까 애플민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애플민트를 이렇게 살짝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두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두 라떼는 커피가 들어간 음료예요. 이 잔에다가 똑같이 정량으로 100 넣어주세요. 100 넣어주시고 얼음을 적당량 넣고 우유 150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위에다가 에스프레소는 30g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투샷 기준으로 리스트레토로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살살살살살살살 올려주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짠,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두 베이스 하나로, 정확하게는 자두 퓨레예요. 자두 퓨레 하나로 이렇게 세 가지 음료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우유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잘 저어서 색깔 진짜 이쁘다. 너무 맛있는데? 이 퓨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유랑 같이 들어가면 요거트 같은 맛이 나요. 요거트 같은 찐득함이 있어가지고 드시면 너무 맛있겠는데? 다른 두 잔도 먹어봐야 되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두라떼는 처음 보셨죠? 자두라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커피랑 그 다음에 우유랑 그 다음에 퓨레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자, 잘 저어서 너무 맛있다. 이게 약간 표현을 하자면은
제가 지난 영상 때 보여드렸던 아샤추 있잖아요. 아이스티에 아메리카노 들어가신 거. 그거랑 맛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생소한 맛인데 굉장히 뭔가 고소한 것 같으면서도 상큼하고 아니 뭐 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질리지 않는 약간 뭐 마성의 강아지 발꼬락내 같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아지 발꼬락 같은 맛. 진짜 이거는 만들어서 드셔보셔야지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드도 한번 먹어볼게요. 에이드가 진짜 비주얼이 대박이라가지고 에이드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손님들이 이거는 제일 많이 찾으신 음료예요. 먹어볼게요.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아니 세 잔 다 어떻게 이렇게 다 맛있지? 자두의 상큼함하고 그 다음에 탄산이랑 만났잖아요. 꿀떡꿀떡 넘어가는 맛이에요. 자두 그 자체를 먹는 느낌? 자두 생과일을 먹는 느낌이에요 진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 잔은 꼭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세 잔 같은 경우에는 퓨레 하나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철과일이라 가지고 지금 과일이 엄청 쌀 때예요. 지금이기에 놓치지 마시고 이거 꼭 지금 매장에서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판매하셔도 좋을 정도로 좋을 레시피라서 바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